빌려준 거였어. 왜 나 갑자기 나를? 나신 영훈도 마음 있거든. 마음 있을 것 마음 갑자기? 있어. 나신 영훈한테 마음이. 이건 뭐예요? 지포구. 와, 이것도 어디서 났어? 내가 샀어. 와, 맛있겠다. 대박. 그냥 찐이다 이거. 보글보글 드시네. 저요? 네, 저 보글보글 엄청나요. 어디 가서 뭐 들어주지 않는. 뜨거워가지고. 드세요, 무슨. 굽는 건 얼마든지 굽겠습니다. 굽는 건 잘 굽습니다. 잠깐만, 새끼야. 어디 가나 보다, 다 굽은 거. 가지고. 누구 줄라고. 야, 있어, 빨리. 자, 오, 순자씨도 있고. 친구 왔어, 영철. 친구요? 우와. 우와. 드세요. 감사합니다. 드세요. 멋집니다. 보세요. 순자한테 지포를 받아 먹었어요. 네. 어, 안 아, 여기 줘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받아 먹은 지포를 왜 또 순자한테 지포 받고 영승한테 건네주지? 아, 여기 줘야지. 나는 줘. 잠깐만. 대박. 저거 어디래요? 저거 어디 먼저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아, 우리 순자 씨도 약간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것 이거. 근데 순자 씨는 좀 뭔가 이해할 것 같아 그냥. 그 영수님 마시멜로 사러 매점 갈 건데 같이 가요. 가십시다. 가십시다. 마시멜로 사러 가요? 가십니다. 네. 왜 이렇게 옷을 안 입고 와가지고 안 가져오셨어요? 아 근데 따뜻해요. 거짓말. 아이 따뜻해. 아니가 그러니까 지금은 따뜻해 지금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약간 추운데. 근데 이 옷은 딱 확실히 나타. 그러니까 이걸 입으라고 이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끌리지는 않을 텐데. 뭘 세 번 이상 안 거네요. 안 거네. 어때 이거 이 옷을 입고 가는 게? 이따가 따뜻하게. 진짜 추워지면은 빌리긴 빌리겠네요. 네. 내 낮에부터 마시멜로 구워도 되나? 어 병아리 귀엽다. 이거 괜찮다.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마시멜로 사왔습니다. 마시멜로 파티 구해요. 뭔데? 마시멜로. 우와. 완전 귀여운 거 샀어요. 갈까? 가야 되나? 움직여 볼까? 아, 가보자. 조심해. 구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구나. 가보자. 아니 이거 너무 귀여워. 딴 거 더 귀여운데? 이거 불에 못 녹이겠는데 나 이거. 아, 사진 좀 찍을까? 곰돌이도 있어. 대박. 어 이거 뭐해? 얘 그니까. 병아리. 와, 이것도 맛있어. 영수 간다. 옆으로 또 간다. 아 영수 여기다. 아, 좀 끼워 볼까? 어, 좋아요. 이거 구워가지고. 맛있다. 하나씩 해가지고. 안 되겠는데? 아 제가 하나 꽂아서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여러 개. 너무 접시. 뭐야 이거? 어떻게 완전 못생겼다. 여기는 아주 그냥 껌딱지네 지금. 불만이 많은 토끼네. 짠. 우와 커플 사진 찍는 거야? 이거 약간 약불에 은은하게 이렇게 해야 돼. 아, 맛있겠다. 빨리 자. 드셔보실랍니까? 드셔보실랍니까? 아 여자분이 드셔보실랍니까? 아 귀여워. 다시 해봐야지. 오 맛있다. 아 이렇게 실패할 마시멜로까지 계산해서 샀어야 했군. 이거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마시멜로로 전해지는 사랑. 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나 몰래. 어, 왔다. 영철이 왔어. 딱 걸려가지고. 뭐래? 지퍼 몰래 굽고 있었는데. 어디서? 여기서? 지퍼 구운다 했잖아. 가스레인지에서? 근데 하필이면 딱 현승님 딱 봐버려가지고. 진짜? 원래 아니야. 계속 안 지그래. 아니, 그러면 빨리 몰래 구워서 빨리 저기 순자님 갖다 주고. 아니, 나 얼굴 택 들려준 거였어. 저? 영수님 들려고 그랬던 거야. 뭐래? 쫀득이를? 그래. 왜 나 갑자기 나를. 사실 영수님도 마음이 있거든. 마음이 있을 것 마음 갑자기? 있어. 갑자기? 나신 영수님한테 마음이 있거 옆에 다들 얘기하고 앉았어. 왜 영수님 표정 봐. 어떡해. 나신 영수님도 마음이 있거든. 마음이 있을 것 마음 갑자기? 있어. 아니 처음부터 첫날에 그랬어. 서진현 선생 할 때도 골랐잖아. 그래도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알아가고 싶었고. 있어? 어떤 분인가 알고 싶기도 하고. 저건 맞아요. 처음으로 맞습니다. 잡아봅니다.
우리가 다시 봤던 장면이잖아. 좀 오래 있어요. 네. 좀 오래 있어야 돼요. 또 대체어했잖아. 있어? 어떤 분인가 알고 싶기도 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 또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 파악은 해, 처음에 파악만 해놨지. 그랬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나 잘하고 모르니까. 있는 거지. 아니 안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형이 제일 가까웠어요. 첫인상 선택도 그랬고 여기 여섯 분 중에 이상형이 가장 가까웠어요. 지적이고 차분하시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다. 아마 이상형 월드 여기 한 여섯 분 이상형 월드컵 한다고 하면 아마 제 1위가 아마 영수님일 거예요 아마.